안녕하세요. 예, 하하, 부산, 꼴통, 텅텅텅텅, 텅텅, 할배, 인사드립니다. 잘들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멋지고 힘차고 활기차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십시다. 파이팅! 요즘 그 인터넷상으로 혜민 스님, 솔직히 저는 스님이 스님 소리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혜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혜민 관련 그 일에 그 뭐 사건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뭐 혜민이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저도 몇 마디 찌끄리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냥 막 동네 가까운 사찰 같은데 그냥 마실 다니듯이 나가서 뭐 등 달고 그냥 제사 날입니까? 뭐 하여튼 뭐 특별한 법 그런 날에 가셔가지고 뭐 활동하시고 뭐 그런 분들 주로 많으실 건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종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거 기껏 해봤자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또 뭐 있노? 뭐 지총종, 원불교. 원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불교하고는 조금 그 틀린 색이 틀린 겁니다. 그 뭐 또 뭐 있죠? 뭐 원불교 하여튼 아 진각종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에 불교에 하나 있는 종단이 약 27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최고 상표, 멋진 상표가 뭐죠? 조계종입니다. 그죠? 다들 아시죠? 조계종.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조계종. 이 조계종이라는 타이틀이 불교에서는 제일 그 프리미엄급이죠. 그 조계종 아이라면은 다 아마 사이비니 많이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자, 봅시다. 지금 조계종, 저, 공식적으로는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대한불교, 풀네임이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밖에 시중에 다니면서 조계종 소리 나오는 그 조계종 이름만 달고 있는 종단이 몇 개, 이름 세계불교 조계종, 망국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또 한국불교 평화 조계종, 뭐 막 갖다 붙인 조계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세계 평화 불교 조계종, 예. 그 조계종 소리 들어가는 종단만 해도 이게 종교는 법인 그냥 개인이 막 속된 말로 대가리 깎고 성복 입고 목탁 좀 막 두드릴 줄 알고 이러면은 개인이 법인 종교 법인 내도 됩니다. 그래도 종단으로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갖고 뭐 세금 같은 거 저거 뭐지 그거 왜 있잖아요. 그 저 무슨 뭐 하시 불의 떡기 성금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돈 받아갖고, 예, 세금 그, 감면해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도 보면, 이 조계종이 이제 우리가 제일 알아주는 불교 종단인데, 조계종은 이제 참선하고, 그렇죠. 참선하고, 그, 화두 드는 게, 이제, 조계종의 제일 근본 공부입니다. 근데, 태고종은 또 알다시피, 스님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녀, 음양의 교합, 이거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뭐, 스님이고 나발이고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막, 붙으면 다, 일단, 정들면 다 그런, 염분이 쌓이게 돼가 있는데. 그래서 그 조계종 안에서 또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어떤 남녀 간의 사랑을 인정하자라는, 뭐, 자기들 말로는 진보적인 스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나왔고 차린 게 태고종입니다. 태고종 스님이라서 다 결혼하는 건 아니고, 약 3분의 2만, 그, 여자가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래, 독신인데, 뭐, 또, 말이 독신이지, 뭐, 다 또, 그, 애인 같은 거 다 안 있겠습니까? 뭐, 조계종, 그, 성녀들이라서 없을 것 같아요. 고기 먹고, 뭐, 예, 참,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고기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성녀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 7, 8년 전에 노숙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절에를, 이제 용돈, 그 절에 가서 일을 해주면 밥도 주고 용돈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잠도 지어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제가 절에를 막 이제 그 불교넷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 사찰에 와서 일하시고, 숙식 제공하고, 막, 그, 쉽게 얘기해서, 그, 뭐죠, 봉사활동 하실 처사님 구합니다. 이래갖고 막 올라와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월급제는 아닌데, 간단하게 용돈 주고, 반미 주고, 막,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이절저절 좀 다녔어요. 근데, 뭐, 솔직히 큰 스님도 막, 베리벨 스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단 한 명도 술, 여자, 담배, 또 뭐 있지? 술, 여자, 담배, 고기. 또 뭐 하나 있었겠네. 술, 여자, 담배, 또 뭐 하나 있는데. 하여튼 그 한 개라도 다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개만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인간이니까, 예, 인간이니까 하겠죠? 자,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그것도 제가 이거 가지고 참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불교 신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그럴 수 있다는 분도 내가 생각했던 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따지지 마라. 그럴 수도 있다. 아,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 나는 너무 순수하게 다가갔는데, 또 그 사람들 논리를 또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더라고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뭐 또 개변 같은 개변도 합디다. 스님이 뭐 고기 먹을 때는, 자기가 그 죽이는 장면을 안 보면 된다. 내지는 내를 위해서, 내 단독을 위해서 잡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단 대중을 위해서, 함께네, 막 우리 뭐 시중에 파는 그런 고기죠, 그죠? 어떤 특정인을 위한 고기가 아닌 그런 고기는 뭐 먹어도 된다. 그 다음에 원래 그 옛날에는 다 탁발이었잖아요, 스님들이. 바라가 맞나? 그 뭐지와 그 그릇 하나 들고 다니면서 왜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막 집에서 왜 막 주잖아요, 막 먹을 거 밥이야 뭐야 막. 옛날부터 그런 탁발을 다녔기 때문에 탁발하는데 뭐 이 음식 저 음식 가릴 게 없다. 무조건 주는 대로 원래는 옛날부터 그걸 다 먹었다. 그러니까 고기니 뭐니 뭐 따질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막 그것까지 들어가면 또 막 불교 뭐 초창기 불교부터 또 막 씹으려야 되니까. 그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 부산에 상강사란 절 아시죠? 초업에 단일 종교로는 단일 사찰이죠. 종교가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사찰입니다. 신도수가 뭐 하여튼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도시보다 더 신도수가 많습니다. 그런 상강사, 또, 이번에 왜, 그, 유엔, 무슨, 뭐, 그, 하나 또, 그, 연동 축제, 상강사에 부처님 오신 날에 가보면은, 등불 막 달잖아요. 그게, 그, 유엔에 뭐, 하씨,
무식하면 이래 참 단론합니다. 아, 무식하다 보니까는 그 무슨 뭐 있잖아요. 뭐 아씨 그 뭐 하여튼 등재됐어요. 그 세계 뭐 뭐에 하여튼 뭐 유산인가 세계 유산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등재됐어요. 그 산강사 연등 그거 다는 그게 행사가 예 그렇게 하시고 그 천태종은 아, 다들 아시겠지만 저 충청도 구인사 절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몇 번 갔습니다. 옛날 노숙자 할 때 노숙자 생활 때 절에 그 구인사 가갖고 며칠 동안 그거는 또 공짜로 밥 먹고 자고 하고 그 가서 논에 밭에 가서 일하면은 먹을 것도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구인사도 가갖고 또 며칠 또 생활하고 제가 이거 그때만 해도 그 뭐라 그러노 방랑길합니까? 그 뭐라 그러지? 역마사, 예. 역마살이 막 엄청 많아는 거, 한 곳에 있지를 못했어요. 좀 잘해줘도 그게 막, 조금만 지나면은 실적 나고 이래가지고, 막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옮기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전에 한 번은 또 지리산에 우째 또 지리산까지 기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 도 닦는다고 도인 흉내 내는 아저씨들 몇 명 만나갖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해보니까, 뭐랍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헛질하고 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헛질하고 있다. 이 말 합니다. 왜? 뭐, 도암 닦아보고 도인함 대보려고 산에 기 들어갔는데, 그 뭐, 자기 딸에는 맨날 그 뭡니까? 쌀 같은 거 왜? 생식이라 그러죠. 쌀, 그 생식, 그 곡식으로 가루로 내갖고, 화식을 그 불에 안, 불에 안 하는 거죠. 오로지 생식만 하는 거죠. 그렇게 막 먹고, 겨울에 냉수만 자란다고 홀딱 먹고 그 계곡에 들어가서 냉수만 자라고 그랬어요. 골병만 다 몸 골병만 다 들었다는 겁니다. 아파 죽대 이빨 다 빠지고 예? 고생만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지요. 뭔지 압니까? 전에 제가 왜 크로바 이 말씀드렸죠. 세이크로바는 지천에 흔해 빠진 세이크로바는 꽃말이 행운이고 아 행복이고 우리가 맨날 찾아다니는 그 네이크로바 행운 예 모르는 거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있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암 걸리기 전까지 내 몸이 얼마나 내 같이 이 세상에 건강한 놈 없다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노숙자 생활할 때 길거리에 남들이 묵자버린 짜장면 같은 거 주워 먹고 뭐 그래도 배 한 번 안 아파서 설사 한 번 안 했어요. 예? 그거 배고프니까 뭐 길거리 지나다니 보면 사람들과 짜장면 먹고 밖에 내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주워 먹고 꽃만두 같은 거 한두 개 남은 거 주워 먹고 겨울에 추우니까 찜질방 몰래 들어가서 찜질방 입장권 그거 하루치 끊어갖고는 들어가면 일주일 살아요. 보통 추우면 겨울에 밖에 나오면 추우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럼 찜질방에 오신 손님들 그 뭐지 그 식당에서 뭐 라면이나 김밥 같은 거 먹고 머리맡에 계란 같은 거 뭐 담으면 할 수 없지만 또 한 개 두 개 남긴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건 이제 머리맡에 놔두고 자고 있을 때 몰래 가갖고 그런 거 주워 먹고 주워 먹는 게 훔치 먹은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절도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건강 뭐 엄청 또 뭐 또 운동도 좀 제가 사실 좀 했었고 그래가지고 참 막 허벅지도 두툼하여 참 땅 참 건강했습니다. 근데 내가 암 걸릴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암을 걸려보고 건강이 중리산이 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행복, 행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옆에 내 세입크로바처럼 내 주변에 지천에 깔려있는 세입크로바처럼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자칭 도사가 하는 말이 네 가갖고 마야 네 주변에 지금 사는 그게 행복이다. 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공부거리고 행복이다. 알겠지? 예 도사님 그러고 또 내려왔는데 네,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와 닿는 겁니다. 지금 20대 30대들한테 백날 이야기해봤자 모릅니다.
아니, 몰라요. 야,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지금, 1부, 2부로 나눠야 되겠는데. 벌써 15분이네. 그 이름 뭐지? 아씨, 또 갑자기. 아, 혜민이. 혜민이, 하, 혜민이 하려면은, 현각선인부터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아씨, 그거 뭐 짜지? 해줄까요, 말까요? 아, 그럼 천태종 했고, 진각종. 진각종 아십니까? 제가 불교죠. 스님이 아닙니다. 진각종은 전부 다 그냥 일반 대중, 일반 불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불교 종파인데, 이거는 자기들끼리 결혼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고, 진각종 내에 있는 신자들끼리만 결혼합니다. 그 뭐, 통일경과 뭐, 문수미 그런 식으로. 그 여자, 남자, 이거 쪽돌이, 뭐 하여튼 여자하고 남자는 무조건 하고 자기 안에서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천태종은 상울원각 대조사님이라는 스님 한 분이 창종을 하셨죠. 그 혼자 단일 종파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똘똘 뭉치겠습니까. 막말로 조계종은 베리벨 안에 또 들이다보면요, 조계종은 째보면 내가 낸다는 또 막 전부 그 안에도 그 칼 들고 도끼 들고 왜 막 사찰 따먹게 하고 막 저끼리 도박해갖고 별 지랄하고 안 그랍니까? 조계종 안에는. 근데 천태종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단일 종파기 때문에. 조계종은 이제 막 여러 종파가 합쳐져가지고 연합으로 해갖고 이제 조계종이라는 종론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은 말이 많습니다. 항상 분란이 일어나고. 조폭들이 막 깨놓고 이야기하면 가들 안에 원래 조계종이 옛날에 그 이승만 시대입니까? 그때 조폭들 이승만 시대 때도 조폭 한번 싹 그 했거든요. 자유당 시대 때인가 그때 숨어 들어간 놈들이 전부 절에 들어갔다. 그래도 절에 들어가고 착한 놈 된 놈 많아요. 조폭 생활하다가 이제 잡히 가면은 감옥 가면 막 죽어야 되니 살아야 되니까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절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진짜 스님 된 사람도 있고 막 거기서 막 또 나쁜 짓 하는 놈도 있고 예, 그런 현상들이 막 벌어졌죠. 그리고 원불교는 박종빈이라는 한 개인입니다. 개인 일반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이 1916년도에 도를 닦게 그 도사 이제 도인이 된 거죠. 산에 들어가서 뭔가를 깨우치고 싶어. 이 세상살이가 뭔가.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깨우친 게 아, 뭔가를 깨우친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소리인데 그 이 사람은 박종빈이라는 이 그 당시에 그 도인은 불교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첩첩산 중에 생활하던 사람이 돼갖고 불교라는 종교를 잘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여튼 막 이렇게 산속에서 공부 이래저래 하다가 어느 정도 깨우친 거죠. 깨우쳐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깨우친 거를 이제 여러가지 이렇게 막 알아보니까 벌써 부처님이 다 그거를 이미 다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부처님 공부를 하다가 깨우친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서 깨우침을 얻었지만 이게 알고 보니까 먼저 부처님이 내가 깨우친 이 모든 걸 벌써 다 깨우치고 다 이거를 공부를 하셨구나. 그래서 원불교라고 이름을 짓고 불교 경전을 앉아 대입을 시켜서 공부를 한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원불교는 이 사람을 막 신처럼 모시는 그런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불교는 엄밀히 말하면 말은 불교인데 뭐 원불교 동그랗다 모든 게 동그랗다 뭐 근데 말은 불교인데 엄밀히 말하면 불교하고는 좀 틀리다. 예,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끊어갈게요. 제가
그, 저, 뭐지, 씨, 해민서님 이야기 하려다가, 막, 그래도 조금 부연 설명이 많이 길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이제 일단 1부 마무리 하고요. 나중에 2부에서 제가 해민서님과 흰각서님의 그런 이야기를 쫙 해가지고, 멋지게 또 한번 풀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또 나중에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